내가 보다 보다 답답해서 나왔어. PTC는 애초에 그렇게 아무 데서나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이걸 되게 명확히 하고 싶어. 애초에 그게 아니야. 너무 명확해.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어.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이스큐즈는 없어진 거지.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로 비트코인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아직도 비트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보다 답답해서 나왔어. 종이 이런 거 있는 거 이유가 뭐야? 이걸로 하는 거야? 제일 알기 쉬우려면 사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우리가 블록체인 노드가 돼서 경험을 해보면은 아 이래서 비트코인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 자, 그럼 한번 배워볼까? 그래. 비트코인은 복잡한 코딩이나 복잡한 기술 없이도 이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이 종이가 블록이야. 블록체인이니까 이게 한 장 한 장이 계속 연결이 될 거거든. 그치? 제네시스 블록은 누군가 일단 만들긴 해야겠지. 보통은 그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제일 처음에 그냥 만들어뒀어. 근데 그 제네시스 블록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는 우리의 자유겠지. 우리가 지금 노드들이니까.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잔고를 입금시켜 주려고 해. 100원씩. 얼마? 100원. 아 너무 적다. 아, 좀 더 줄까? 좀 더 줘라. 1,000원씩 입금시켜 줄게. 우리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 그걸 한번 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0에서 지은으로 민현으로. 자 이러면 우리는 다 1,000원씩이 생긴 거야. 블록에 담긴 가장 중요한 정보는 A에서 B로 얼마가 갔다. Out of nothing에서 생긴 거지 돈이. 그치. 하늘에서 뿅 등장한 거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다 따라 쓰도록 해. 제네시스 블록은 이렇게 다 똑같이 그냥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이 블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고 이 블록에 내가 증환이한테 100원을 한번 보내볼게. 그러면 우리는 트랜잭션이 필요해. 트랜잭션은 이 조그만 종이에 써볼 거야. 민현에서 증환으로 나는 100원을 주겠다. 이렇게 쓰면은 트랜잭션 완성.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블록을 업데이트를 할 건데 내가 이거를 되게 퍼뜨릴 거잖아. 믿을 수 있겠어? 글쎄, 이거를 위조하는 사람이 그치. 생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내 사인이 필요해. 사인까지 해서 전달을 하는 거야. 이거를 브로드캐스트라고 해. 노드는 계속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내가 돈을 보내고 싶으면 난 지금부터 돈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전파를 하는 거야. 일단 나는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나는 기록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걸 받은 사람이 100이라고 기록을 하면 돼. 여기도 기록을 하고 다 기록했으면 이쪽으로 넘겨줘. 그럼 이걸 내가 받아서 나는 관련 없는 돼. 사람이지만 쓰는 거지? 그치. 그 블록체인의 특징은 모두가 같은 정보를 다 받아적고 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잘못할 시나리오가 만들 수가 있겠지. 내가 여기다가 만 원을 썼어. 천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증환이가 이걸 받았을 때 이거를 기록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않을까? 안 해주지. 내가 이거 봤어. 계산을 했는데 너 천 원이잖아. 왜 갑자기 만 원을 한다 그래? 안 받아줄 거지.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다 아무리 내가 만 원 줬다고 써봤자 다른 노드들은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내 장부는 틀린 장부가 되고 나머지 애들은 안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정보가 계속 기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의 원리야. 그럼 이제 다 한 번씩 트랜잭션을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액수는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가상에서라도 부자 되자고. 이거 내가 받았으니까 하려고 봤는데 이거 안 해. 아 잠깐만, 거짓말을 한 거네? 인정할 수 없어. 만 원이래. 이거 아니야. 지은이는 어떡할래? 가져도 돼? 그렇게 하면 가져도 둘이서 되는 이제 거야? 담합을 하게 되는 거야. 아, 네. 이게 맞는 거야. 민현아, 네가 이상해. 네가 이상하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지은이가 갑자기 만 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51% 어택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이게 투명해. 언젠가는 다 까보면 밝혀지게 돼 있어. 이때부터는 블록체인 가치가 없게 되는 거거든. 블록을 만들 권한은 채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떤 랜덤한 번호를 맞추면 이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생겨. 한번 맞춰볼래? 10 땡 7 땡 15 땡 8 땡 2 땡 9 땡 뭘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데 3 땡 2 땡 2 했어 내가. 근데 실제로 서로 뭘 했는지 잘 모르긴 해. 13? 맞았어. 내가 적어놨어. 이걸 일일이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야? 일일이 맞춰야 돼. 어렵네 채굴이. 근데 채굴을 했잖아. 지금 비트코인이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채굴을 하면은 여기다 증환이가 이걸 쓸 권리가 있다. 0에서 증환은 아까 제네시스 블록에 썼던 것처럼 채굴 비용 우리 얼마 줄까? 1원 줄까? 그래? 내가 1원? 이 블록을 브로드캐스팅을 또 할 거야. 자 내가 채굴에 성공한 증환이다. 다
나를 따르도록 해. 봤는데 어? 내 거랑 다르잖아. 검사를 해보니까 몇 개를 빠뜨렸어. 그러면 받아주겠지. 근데 이거는 상태가 아예 틀려. 그럼 나 이거는 맞아도 안 받아줘. 아. 모두가 투명하게 이 숫자를 볼 수 있고 이 숫자를 관리할 수 있고 이 숫자가 틀리지 않게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함께 할수록 가치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나 같은 금성에서 문과들은 비트코인 하면 돈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내가 예를 들어 지금 0.001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샀어. 그럼 이런 게 기록이 되고 있는 건가? 거래소에서는 본인들끼리 거래소 내에서 한 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출금을 하겠다. 다른 거래소로 가겠다. 내 비트코인 지갑으로 가겠다. 그것만 비트코인 안에 기록을 하는 거야. 그렇구나. 거래소는 블록체인이랑 아예 관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해킹을 당했다 그러면 보통 거래소가 해킹을 당한 거라서 그치.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한 건 아닌 거지. 또 이런 트랜잭션이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뭐 버벅거리다가 놓칠 수도 있고 노드가 꺼져버릴 수도 있고 하다못해 넷플릭스를 봐도 버퍼링이 있잖아. 맞아. 이 상태가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느린 거야. 비트코인은 그래서 느릴 수밖에 없지. 그럼 이게 더 빨라질 수는 없는 거야? 느리기 때문에 가치가 생긴 거거든. 여기서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BTC는 애초에 그렇게 아무데서나 사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이걸 되게 명확히 하고 싶어. 애초에 그게 아니야. 너무 명확해. 왜냐면은 1메가밖에 안 되는 공간에 이렇게 쓰기가 어렵고 이렇게 모두의 합의를 거쳐야만 숫자를 쓸 수 있게 해놨어. 그럼 이거는 내가 아무 때나 빨리빨리 이거 계산하고 이러라고 만든 시스템이 아닌 거지. 모두가 투명하게 이 숫자를 볼 수 있고 이 숫자를 관리할 수 있고 이 숫자가 틀리지 않게 누구의 개입도 없었지. 맞아. 이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가치가 있는 거지. 뭐 어디에서 활용이 안 되네 뭐 아무것도 못하네 라고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 사실 지금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낸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렇게 찍어내는 돈, 그게 시장에 풀렸을 때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 정부가 있다고 해서 그걸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거를 관리하는 느낌이 든다. 맞아, 맞아. 정확히 그거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한 가지 옵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 통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숫자를 불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그게 뭐 우리가 선거를 해서 하는 거든 연준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할 때 볼 수 없고 우리가 원할 때 나 이제 이거 안 쓸래요 할 수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 말을 해오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인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의 특징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플랫 이란 말. 모두가 다 공평한 룰, 아무 숫자 맞추기 놀이라는 이 세상 누구나 할 수 있는 놀이 가지고 이 장부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가 평등, 플랫하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플랫하려면 데이터는 반드시 모두 공개가 돼 있어야만 플랫할 수가 있어. 여기서는 아까처럼 조금만 뭐 잘못하려고 해도 다 보여. 그러니까 이제 플랫한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하게 쌓아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잘 활용하면 정말 사회가 투명해지겠다. 근데 왜 이렇게 정부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할까?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없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라도 더 투명한 시스템으로 가는 노력을 해왔잖아. 뭐 우리나라도 금융실명제 뭐 이런 걸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돈은 투명해져 왔거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술이 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익스큐즈는 없어진 거지. 그러게. 이렇게 하면 투명하게 할 수 있는데요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점점점 갈 수 있는 길이 더 이제 좀 열렸다. 그렇구나.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볼까요?